신장, 즉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. 그만큼 신장에 병이 생기고 나서 그 기능이 많이 줄어들 때까지도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대한신장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콩팥의 이상을 의심해야 하는 증상 11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. 꼭 체크해 봐주시고요.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신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또 이런 증상이 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마우신 구독자님들,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콩팥의 이상을 의심해야 하는 증상 11가지 알려드릴 건데요.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혹시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모두 현재 신장에 병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. 경각심을 가지고 꼭 미리 검사를 해보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검사를 해보고 대처해야 하는지는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콩팥의 이상을 의심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는 증상입니다. 이것은 단백뇨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. 소변에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오는 것은 신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또 소변에 거품이 많아도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것인데요. 즉 혈뇨가 나오는 것이죠. 신장에 염증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혈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변이 붉게 나온다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소변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관찰되는 경우입니다. 앞에서 소변에 거품이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것처럼 눈으로 봐서 이상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눈으로는 혈뇨나 단백뇨를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검진에서 소변검사를 하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. 그 다음 네 번째는 몸이 붓는 경우이고요. 즉 부종이 생기는 건데요. 물론 부종이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는 정상적인 부종도 있습니다. 그러나 부종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신장의 문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또 심한 부종은 신장뿐 아니라 심장, 간,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급격하게 체중의 변화가 생긴 경우인데요. 이것도 부종과 관련된 증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요량이 증가한 경우이고요.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. 일단 여덟 번째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입니다. 이렇게 여섯 번째, 일곱 번째, 여덟 번째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신장이 소변을 농축시키는 기능을 잘 못하면서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러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잠자는 동안 소변을 두 번 이상 봐야 하는 야간뇨가 생기기도 합니다. 그런데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지게 되면 오히려 소변량이 줄어들기도 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소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.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요,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. 자, 열 번째는 혈압이 높은 경우입니다. 이 고혈압은 신장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신장에 병이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. 자, 마지막 열한 번째는 허리가 아픈 경우인데요. 자, 신장의 위치가 양쪽 옆구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 옆구리, 즉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11가지 증상 말씀드렸는데요. 우리 시청자님들 본인이 증상이 해당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11가지 증상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. 하지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증상이 있다고 모두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신장병이 워낙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미리 검진 차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또 검사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간단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만 일단 받으셔도 됩니다. 물론 추가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더 정밀검사를 해야 하겠지만 큰 이상이 없다면 이렇게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반대로 신장에 이상이 없어도 이 11가지 증상 중에서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즉 무증상인 경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
건강검진을 통해서 소변검사 또 혈압검사를 통해서 신장기능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신장, 즉 콩팥의 이상을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 11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정기적인 검진 잘 받으시고요.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